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줄 마법 같은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화요일은 재즈의 퐁당. 아니 맞출 수가 없어요. 퐁당을 대체 어디 맞춰야 돼? 아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중고구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배가 막 고파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쁜 코너 시작하시면서부터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죄송해요. 퐁당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오늘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뭔가 흐드적거리려고 아니 오 이런 나오는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인 걸로 음악에 저를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너무 아침부터 끈적하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재즈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도 멋진 라이브 음악으로 우리 재즈 우리를 재즈의 퐁당 빠뜨려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문혜원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준수미스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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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기. 감기가 네, 많이 나았는데 아,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다시 재발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목이 간지럽네요. 네. 왜 그럼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좀 건조하고 네, 뭐 이래서 건조하고 제가 오늘 네. 이제 또 감기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이제 추워지겠죠. 추워질 일만 남았으니까 사실.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 몸 관리를 잘 해둬야. 맞아요. 네. 이번 겨울을 좀 따뜻하게 든든하게 건강 해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네.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데 몸이 재산인 분인데 몸 관리 잘하셔야죠. 그런 대로 또 해요. 또 네. 공연하면 또 하고 물론 이제 뭐 몸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연도 끝내고 약간 긴장이 풀려서 조금 이제 뭐 조금 한 템포 쉬어갈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원래 그럴 때 감기에 잘 같아요.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 촬영하다가 작품하다가 작품 끝나면 촬영할 때는 그렇게 추운데도 멀쩡하죠. 버티고 다 했는데 촬영 딱 끝나고서 아 끝났다 하고서 몸이 이렇게 약간 좀 느슨해졌을 때 감기가 계속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네, 같아요. 몸 잘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네. 감기 괜찮으세요? 기침 나오시면 밖으로 나가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위를 두 분은 어떻게 그 몸 관리, 월동 준비 하시는지. 저는 추운 걸 너무너무 잘 타요. 추위를 너무 잘 타가지고. 너무 마르셨어요. 아, 그게 꼭 말라서인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마르진 않아가지고 그냥 옷을 막 껴입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추울 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냥 따뜻하게 입고 오히려 좀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약간 열을 좀 내는 거. 운동을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났을 때 얼른 씻어내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방법이고요. 근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근육이 원래 좀 열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좀 만들어 놓으면 몸이 좀 그쵸. 따뜻하게 데펴질 수도 있죠. 준수미스. 네. 운동 좀 하세요. 갑자기. 저는 근육 말고 지방으로 따뜻하게 네, 패딩을 두르고 있습니다. 0707님께서 지난주 재즈도 너무 좋아하셨다고 오늘도 기대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재즈 오늘 재즈의 퐁당하는 날이라고 되게 네.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빈입니다요. 어? 여긴 마닐라예요. 한국은 춥나 보군요. 이곳은 네. 엄청난 태풍으로 집에 갇혀 있어요. 10살 딸과 앱으로 퐁당퐁당 들으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닐라에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10살 딸과 함께. 네, 태풍이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러게요. 네.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도 마닐라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지? 4697님께서
서울과 제주도로 오가면서 다니는 화물차 기사님이시래요. 서울에서 제주도로요? 어제 저녁에 차에 짐을 싣고 오늘 새벽 2시에 가락시장에서 출발해서 목포 도착해서 아침 9시 배 타고서 제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TBS 앱과 라디오 듣고 내려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힘드시겠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사님 화이팅! 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사실 어쩌다 한번 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너무 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진짜 오래요.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요. 힘들고 진짜. 지루하시고. 아, 어떤 걸로 운전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에너지를 주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라디오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들고요. 가끔 운전할 때 이렇게 굉장히 졸립잖아요. 네. 근데 뭐 음악을 듣고 뭐 껌도 씻고 별거 다 해도 잠이 안 깨는데 라디오 듣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라디오 내 친구. 맞아요. 그만큼 좋은 친구가 네, 없죠. 정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분은 장사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신명진 님께서 따뜻한 이불을 억지로 박차고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손님이 안 오시네요. 덕분에 차분히 앉아서 귤디 방송 듣고 있어요. 얼마 만에. 이제 얼마나 겁니다. 오랜만인지. 오늘 이거 행운의 징조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우선 선물 받으시고요. 그럼 행운의 징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음악 오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은 What a Difference a Day Made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익숙한 것 같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노래로 한번 매일매일이 익숙해서 아, 어떨 때는 무료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무료하다. 근데 무료한 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무료한 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럼요. 감사한 일이구나. 그럼요. 그거 역시도. 별일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사실. 네. 그래서 이 어떤 하루의 다름을 주는 것이 내 스스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소한 무언가 혹은 아주 소중한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좀 사소한 것이든 소중한 것이든 그런 걸 하루에 찾는다면 네. 또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가 네. 만들어질까라고 얘기하는데 왜 준수미스 웃죠? 왜 웃으셨어요? 왜 웃죠? 어디서 읽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 누나를 너무 지금 수업 안 받으세요, 준수미스 씨? 네. 그렇게 오면서 세뇌를 시켜나. 방송하려면 수업 좀 공부 좀 하고 와야 돼요. 무슨 책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김규리의 퐁당퐁당이라고. 우리 청취자들 사연 읽다 보면은 인생을 배웁니다. 그럼요. 자,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곡이에요. 네. 오늘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And the difference is you. 소리가 약간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도 네.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죠.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1991588님께서 오랜만에 쉬는 날 느긋하게 라이브 들으면서 가스불에서 우유를 저으며 치즈 만들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빨리 커피도 한잔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치즈를 만드시는군요. 어? 우유를 이렇게 저으면서 따뜻한 불에 해가지고 하면 치즈가 만들어져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몰라서. 준수미 씨 알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치알못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하나도 몰라서. 그렇게 치즈를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7513님께서는 천안 지나가는 고속도로인데요. 라이브가 왠지 모르게 따뜻한 호두과자랑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맛있겠다. 호두과자. 그쵸. 우유도 좀 따뜻하게 데펴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추우니까 뭔가 따뜻하고 뜨끈한 거 이렇게 생각나는 그래서 오늘 그 라이브가 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파야님께서 가족들 출근 등교시키고 설거지하고 물주머니에 따뜻한 물 넣어서 이제 소파에 앉았습니다. 청소는 퐁당 이후로 미루고 지금 재즈 감상 중이시라고 너무 좋으시겠다. 따뜻하게 딱 안고 네. 그런 약간 분위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물주머니 되게 효과 좋아요. 그렇죠. 네, 페트 이렇게 버리는 페트병에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해도 좋고, 저는 저희 언니가 그 수건 있잖아요. 못 쓰는 수건, 좀 오래된 수건을 그 꼬매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곡식들 마른 네. 곡식들을 잔뜩 넣고. 그거를 이제 잘 여며가지고 그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려가지고 배에다 얹어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도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왠지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고 몸이 좀 따뜻해야지 뭔가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자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배 위에다 얹어놓고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 너무 네, 좋다. 효과 되게 좋아요. 네. 뭐 버리는 천 같은 거 안에다가 저희 큰언니가 해주셨어요. 저는 저희 언니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2969님께서는요. 고3이신데 수시 합격해서 지금 여유로운 편이시라고. 너무 좋으시겠다. 네, 친구하고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 가고 계시다고. 춥지만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음도 정말 예쁘시네요. 너무 예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문 재즈 네. 음악을 딱 들으면서
너무 심취해 있다가 문이 네. 원래는 그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시다가 네네. 재즈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향을 하셨을 때 다른 길로 간 거잖아요. 원래 가던 길을 그렇죠. 네. 옆으로 해서 다른 길로 간, 그러니까 가던 길을 해서 다른 일을 자신이 네. 다시 선택을 해서 다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근데 어땠을까요? 그때 어떠셨어요? 근데 뭐 약간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이돌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기도 했고 뭔가 희망적이기도 했었지만 한 구석에 뭔가 조금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너무 어려서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그럴 나이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안 시켜주지? 난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면서 뭔가 아 내가 하고 싶은 노래가 이게 맞나? 라는 궁금증? 이게 아닐지도 그게 몰라. 그게 두려움이죠. 약간 그런 허전함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왜냐하면 그걸 여쭤봤냐면 살다가 그 방향을 전향을 이렇게 전향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다른 쪽으로 그 새로운 일을 다시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하는 네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움이 지금 하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죠. 그렇죠. 나이가 그때는 너무 뭐 10대 때 이럴 때니까 사실 그거 역시도 용기예요. 그렇죠. 그냥 그때는 뭐 너무 뭘 모르니까 하루까지 업무선지 모른다고 정말 너무 뭘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막연함. 그것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약간 그냥 치기 어린 어떤 네, 그런 그 거였죠. 두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맞아요. 때문이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노래를 뭐 못하게 되든 혹은 노래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렵죠. 이것밖에 평생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 중에 뭔가를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쫓아가는 게 답일 순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망망대, 그 어두운 망망대에서 등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내 마음의 맞아요. 소리가 아닐까.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남편분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보물지도님이신데요. 청소년 때 한밤중에 라디오 들으면서 사연 보냈던 사람이 이제 훌쩍 중년이 돼서 14년 함께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귤디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아내는 항상 열정 있고 따뜻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덕분에 저도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배울 게 많네요. 멋진 여자 정혜 씨 생일 축하한다. 이젠 당신 자신도 좀 욕심내면서 돌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긴 그래도 돼. 우리 진솔남매와 함께 오래 건강하게 함께 가보자. 사랑한다. 길대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멋지다. 분인 것 같아요. 이분 너무 멋진 분이다. 거 아니에요? 진수미 씨 남편으로서 어때요? 인생을 배워갑니다. 컴도사님께서는요. 청라 국제도시에서 용산까지 매일 퐁당 들으면서 출근하는 50대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가 매일 운전해서 출근시켜주고 있어요. 그런 고마운 아내에게 생일이 오늘입니다. 아내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잘 챙겨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가득한데요.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자들 남편들 왜 이렇게 멋져요 오늘? 오늘따라 뭔가 사랑이 더 넘치고 그러니까 날씨가 차가워진 게 그게 추운 것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좀 찾게 되고 마음을 더 데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온기를 너무 느낄 좋네요. 남편들 너무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의정부 양주 그리고 경기도 곳곳에 눈이 좀 날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멋진 라이브 한 곡
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침 또 이제 사연에서 이제 뭐 아내분께 어떤 생일 축하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곡과 그런 분위기가 좀 맞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서로에게 어떤 소중한 사람을 제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때 좋은 타이밍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또 행복한 이런 순간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Just in Time 이라는 곡 Just in Time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time I found you just in time before you came my time was running low I was lost the losing dice were tossed my bridges overcrossed nowhere to go now you're here And now I know just where I'm going No more doubt or fear I found my way For love came just in time You found me just in time And changed my lonely life Till a lovely day Just in time I found you just in time Before you came, my time was running low. I was lost. The losing dice were tossed. My bridges all were crossed. Nowhere to go. Now you're here. And now I know just where I'm going. No more doubt or fear. I found my way For love came just in time You found me just in time And changed my lonely life Till a lovely day Lovely day. 네. 노래를 딱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급하게 그러네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살라수타님께서 그러시네요. 사랑꾼 조장 방송. 네, 그런 방송 지향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고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한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